응?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상식적인 사람이라 생각하면 되려나? 그렇지 않을까? 세상에는 참 별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음. 뭐 내가 여기 있는 건 당연하지, 크크. 나도 좀 별중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순위가 낮군. 내가 꼴찌라고. 크크, 이거 순위 잘못된 것 같은데. 나 겉으로 노멀하긴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알지. 내가 똘끼가 있다는 걸, 크크. 정도면 정상이지 않냐? 근데 넌왜 여기 있냐? 그러게, 이거 뭔가 잘못됐어. 나는 좀 더 위로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낮게 나왔군. 어? 나던데? 크크. 내가 이 정도면 위에는 대체 누가 있는 거야? 내가 생각이 좀 별나긴 하지, 크크. 확실히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른 듯. 뭐, 나는 매번 순위가 어중간하구먼. 근데 엠프피야, 너는 탑3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? 크크크. 그치, 크크.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의 풍부한 상상력과 행동력이면 충분히 1등 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쉽군. 이거 높다고 뭐 크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. 그래도 이런 건 뭔가 1등하면 기분 좋을 것 같아. 역시 이쪽 분야에서는 내가 1등이지, 크크크크. 그만큼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뜻이지. 저 정도면 진짜 미친 것 같은데. 난 남들보다 좀더 활발한 것 말고는 그냥 평범하다 생각했는데. 근데 이프피아, 넌 왜 여기 있니? 나, 뭐, 숨겨진 강자라는 얘기겠지, 크크. 원래 평소에 조용하다 뜬금없이 똘끼를 보여주는 게 진정한 놀플러스 아이라 생각함.